프로젝트 말씀, 아홉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저희가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소풍 때 오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뒤에 약도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비치해 놨습니다. 또 거기 혹시 모를 사태 연락처도 적어 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 빌 클린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4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하셨죠. 그때 참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임기 말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그러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죠. 예전에 제가 유스 사역을 했을 때 텍사스에서 유스 사역했을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아켄서에 Little Rock, 아켄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과 함께 집을 고쳐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또 집을 페인트해주고 이러한 World Changers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을 고치고 또 수리하고 집주인과 대화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칸서에 뭐가 볼 게 있을까? 리터럴하게 뭐가 있을까? 혹시 아칸서 가본 분 계십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대단하십니다. 아칸서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거기에 클린턴 프레지던셜 센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념관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된 건물을 소개를 받고 대통령의 업적들과 또 그때 받았던 선물들 이런 것들을 쭉 보았습니다. 근데 유스 학생 중에 한 명이 좀 당돌한 학생이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미스 루인스키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그 가이드가 깜짝 놀라고 좀 사색이 돼서 2층에 어딘가 사진 있다 이렇게 빨리 말하고 끝내는 그런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웃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잘한 대통령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분인데 쉽지 못할 우리 끝에 임기에 정말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20대의 백악관의 인턴과 스캔들러스한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클린턴을 기억할 때 뭐 경제 또 나라의 이런 부채를 다 제거한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스캔들러스한 그러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좀 씁쓸하게 남아있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Smart people can do stupid things.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사회에서 존경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정치 리더, 경제 리더, 심지어 교회 리더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구설수에 오르고 또 그동안에 쌓아왔던 업적들이 다 tarnish, 빛을 바래고 불명예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드는 질문은 왜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을 잘 처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부족함이 없었고 건강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한 실수를 해서 그러한 오류를 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인가. 그러한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우리 마음속의 질문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지적인 호기심보다는 내가 따라갔던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면은 나도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끝까지 살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박수를 받고 우리가 따라갈 모델도 제시하지만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끝이 좋지 못한 그것을 슈거코팅, 아름답게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보여주는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왕국의 성립 시리즈의 아홉 번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던지고 싶은 질문은 솔로몬이여 어찌하여,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 아침에 서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답을 미리 드렸습니다. 근데 주보의 말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으나 말씀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반대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으나 말씀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3주 전부터 솔로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11장을 읽고 있는데요. 3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의 고공행진, 그의 성공, 그의 하나님께 쓰심, 그의 부와 명예와 승리를 쭉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너가 뭐를 원하느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을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다름 아닌 내가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그리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Godly wisdom,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 플러스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 알파를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을 사랑해서 너 때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성전을, 내가 임할 그곳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디자인해 주셨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과 힘과 또 기술자들을 붙여 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우리 어버이 전주 말씀에 보시면은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그곳에서 구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다 하면서 우리 신약을 사는, 이후를 사는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령을 가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성전의 책임을 있음을 우리는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잘 나간 인생인데 11장 와서 갑자기 turn around. 여태까지 열왕기 기자가 힌트를 줬지만, 살짝 힌트를 보여줬지만 이제는 그 힌트를 준 그 부분에 집요하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솔로몬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1절에 보시니까 그는 바로의, 우리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에게는 많은 우리 여자친구와 또 많은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쭉 적어주고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등 많은 이런 우리가 몰랐던 이런 여인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그 사생활을 비춰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 옛날의 왕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옆에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고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거론된 나라와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던 그런 동서남북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쪽 왕의 딸을 아내로 맡는 것이 그때의 관습이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충격을 주는 것은 3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700명의 부인들, 후궁들이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사회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0개의 나라가 있었을까. 지금도 300몇 개의 나라밖에 없는데 1000개의 나라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했던 것은 꼭 정략적인, 전략적인 결혼이라 보다도 솔로몬은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끝에 보시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영어로 보시면은 he clung to them in love. cling. 그 여인들과 이렇게 붙었다. 딱 붙어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바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롯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었던 나바크.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민족을 딱 붙어서 절대로 안 버리겠다. 이러한 굳은 결심이 나바크. 근데 그 단어가 솔로몬에게 쓰였습니다. 솔로몬이 딱 붙어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이방 여인들, 그들을 떠오르릴 수 없는 그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마치 파리가 끈끈이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감정적인 그림적인 단어를 나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고 사랑해서 그들을 평생 거느리고 조금씩 애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 있는 그 사람이 남자가 특별히 이런 스캔들러스한 릴레이션십에 관계에 있을 때 조금 솔직히 말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높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다른 일반 사람들에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라면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뭐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우리가 품을 수도 있지 하면서 권력자들에 대한 잘못된 관용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몰랐겠습니까? 거기 있는 옆에 선지자들이 몰랐겠습니까? 우리 솔로몬에게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이방 여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또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 생각할 때 에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이 우리나라에 그 전에 볼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귀를 가져왔는데 에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man of man 정말 남자다운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사람인데 하면서 어쩌면은 백성들 마음에 관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작은 애굽의 종되었던 민족이 이제는 나라를 이루고 유나이티드 킹덤 통일왕국을 이루고 전에 보지 못했던 금방패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노방패를 다 금으로 바꾸고 은으로 바꾸고 그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부요와 또 그들의 명성 그리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인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오직 열왕기의 기자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quote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보내는 시점에서 그가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인데 그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거덜랑. 그때에 그 민족을 다 몰아내거덜랑. 거기에 있는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유까지 말해주죠. 왜냐하면은 너희가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은 intermarriage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들이 너의 마음을 turn 너의 마음을 갈라놓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솔로몬이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열왕기 기자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솔로몬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솔로몬 스스로가 해당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그 여인들에 딱 붙어가지고 본인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점점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떠한 열매가 나와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돈 우상 아스다롯, 암몬 우상 밀곰, 모압의 우상 그모스, 암몬의 우상 몰록. 이러한 많은 어쩌면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섬길 왕들 그 우상들인데 그것을 다 함께 모아놓은 것 같은.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가장 다양하게 많은 신들을 섬겼다 하는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기에 이럴 수 있었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또 6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돌발 행동, 의외의 행동은 사실 그 마음의 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같이 순금같이 일편단심 하나님만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외국의 여인들을 처음에는 정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신을 따라감에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다신론이 everyday 일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제외하고 이런 의미에서 가능했죠. 내가 피정복민인데 정복민이 나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저 민족의 신이 우리 신을 이겼기 때문에 나는 정복을 당한 입장에서 저 신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을 계속 당하고 정복하면서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정복을 당했습니까? 그는 지금 조공을 받는 슈퍼파워, 그 당시에는 힘의 어떤 근원으로서 그 지역을 평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신들을 섬길 의무가 없었고 또 그렇게 섬겼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상 숭배가 그렇듯이 솔로몬은 지혜로웠으나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한 왕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헛똑똑한 왕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구했는데 자기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지금까지 지혜왕으로 명성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공을 하면서 자신의
지혜인 양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점점 지혜의 근원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로 착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다 보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니까 점점 마음이 지혜가 어둑어둑해지는,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결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강사를 아십니까?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Leaders Eat Last. 리더는 마지막에 식사를 한다, 이런 책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테드 강연에서 유명해졌고 책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작년까지 국방부 차관이었던 그런 사람이 연사로 왔습니다. 컨퍼런스에 온 것입니다. 연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스퍼레이션, 지혜를 주고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연을 멈추고 자기 옆에 있던 커피에 한 모금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작년에 이 자리에 똑같이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게스트 스피커로서 이 컨퍼런스에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작년에는 올해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럼 말하기를 작년에는 나는 이 도시에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비즈니스석을 타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석에서 내려서 이제 공항에 가니까 누군가 날 영접하러 나와 있더군요. 미리 준비된 차가 있었고 저는 그 차를 타고 호텔까지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벌써 저를 위해서 이미 체크인을 했고 저한테 카드키를 전해주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룻밤을 잘 묵은 다음에 로비로 내려오니까 어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와서 저를 영접하고 제가 가야 될 이 컨퍼런스 장소까지 좋은 차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저를 수행하면서 이 컨퍼런스의 뒷무대로 인도를 했고 거기 잠시 강연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한테 커피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포슬린 컵, 아름다운 사기로 된 찻잔에게 커피를 부어주면서 저에게 주고 저는 너무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근데 올해는 제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석을 찡겨서 타고 왔습니다. 공항에 내려보니까 저를 맞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짐을 들었고 택시를 내가 스스로 불러가지고 호텔까지 갔습니다. 호텔에 가니까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스스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밤을 지내고 다음날 로비에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시 내가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이 장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프런트도어로 왔는데 뒤에 스테이지가 어딘가 길을 물어서 오게 됐습니다. 커피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는 뒤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커피 있느냐 얘기하니까 저한테 저기 테이블에 커피 머신이 있는데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테이블에 가가지고 그 테이블에 있는 스티로폼 컵에다가 커피를 따르고 이것을 지금 내가 마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 나에게 주었던 세라믹 컵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지위에, 나의 직책에, 국방부 차관이라는 직책에 준 것이었구나. 나는 원래 스티로폼 컵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많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 아름다운 본 차이나 같은 그런 지혜를 그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가 그것을 받았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타이틀을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착각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인생의 후원 보면은 원래의 자기의 가치인 스티로폼 컵, 원래 나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원래 그 모습대로 그 여생이
비참하게 나라가 뒤에 찢겨지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지혜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지혜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에 합당한 우리 스티레폼의 인생을 끝에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예,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그걸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 그러한 지혜를 잃어버리는,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질문해 볼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멀어졌을까? 이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멀리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파워가 없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 솔로몬의 그 인생의 후반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 나타나시고, 우리 기억하시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면 믿겠다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근데 솔로몬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What do you want? 다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를 어떠한 중간 선지자 없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윗도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왠지 모르게 처음엔 안 그랬지만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는 상태에 되었다는 것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솔로몬 이제 너는 네 왕국이 찢겨질 것이다. 너의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나라의 일부가 다른 너가 아닌 다른 왕에게 갈 것이고, 하지만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생각해서 너 아들에게 나라의 한 민족을 남겨주겠다. 그것이 바로 유대의 민족이죠. 그 민족을 남겨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이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느 왕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 성전을 지었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We are all prone to leave the Lord that we love. 아무리 영적 장사랄지라도 목사고 선교사고 집사고 장로고 어떠한 영적 우리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년, 40년 목회를 한 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혜를 우리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생각한다면은 조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잘 될 때 그가 잘못했을 때 말씀하셨고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인생이 잘 될 때 지금 평화롭고 형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딱딱하게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누구나 잘 될 수가 있고 너도 그때마다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마음이 부드럽냐 마음이 딱딱하냐 그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소유하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이 나의 지혜의 근원이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당신이십니다. Not me, but you.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점점 질문이 깊어지죠.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5월에 비가 이렇게 소나기가 계속 온다면은 그 땅은 부드럽게 진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살면서 경쟁을 해야 되죠. 또 fittest survival, 우리가 똑똑하게 또 이 세상에서 처세를 잘해야 되고 이러한 강팍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에다가 우리는 성령의 비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만지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실 때 그때 거부하지 않고 예 주님 맞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you. 하나님 제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very day. 주님 제 마음을 저 푸르른 자연과 같이 주님께서 푸르게 해주십시오. 딱딱한 돌짝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기름 부은 그런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every day.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충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 표어도 led by the spirit인데 성령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우리 성경에 성령 충만에 관한 명확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함께 찾으시고 없으시면 귀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신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아까 한 그 찬송이네요. 서로 찬양팀이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봤죠. 여러분 찬양팀을 받았습니다. 노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찬양팀은 알죠. 서로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불평한 입술 하나님께 우리의 쓴 마음을 그런 이웃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이번 주에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나의 감사함이 있다 이러한 감사의 열매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옆에 있는 분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내가 형제를 섬깁니다. 자매를 섬깁니다.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러한 피차의 복종이 있을 때 성령께서 충만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좀 길지만 핵심 단어는 서로 피차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성도를 만날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셀 모임에서 감사를 나눌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물론 기도원가 가지고 뭔가 받고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프리스크립션, 성경의 방법은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될 때 교회의 정상적인 우리 패밀리 라이프를 살아갈 때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섬김의 일, 피차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지난주에 어버이, 우리 또 자녀들에 대한 피차 복종과 순종, 그 말씀을 바로 뒤에 6장에서 보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교회에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피차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통로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음 주 소풍이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전체 세계가 우리 교회당이죠. 예배당이죠. 거기 나가서 또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노래를 하고, 거기서는 다 튀었기 때문에 누가 노래를 이상하게나 들릴 수도 있겠 같습니다. 그러나 피차 아름답게 화합을 마치고 또 서로 갖고 온 음식을 나누며 예배 후에 함께 성도로 믿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끝까지 이런 헛똑똑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앞으로 볼 사실 인생이 긴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나 평생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인생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배우자와 결혼할까, 어떠한 대학을 갈까, 어떠한 직장을 내가 영위해야 되나, 어떤 걸 목표로 살아야 되나, 인생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프레쉬하게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길어지면 한 가지 말씀, 이야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 신학교에 있을 때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번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마치 같이 수업을 들은 것처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학생으로 공부할 때 그분이 88세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한쪽 눈에 암이 있어가지고 눈을 빼내셨고 애꾸눈 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은 책을 많이 쓰시고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귀납적 성경 공부의 대가, 한국에도 책이 많이 번역되고 또 강연도 굉장히 많고 제자를 많이 갖고 계신 그러한 이 시대의 정말 영적 교육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공부하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다가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60명 앉아있는데 눈을 마치면서 정말 말을 걸고 또 우리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르쳐주셨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84 years old, 은퇴한 지가 20몇 년 되신 그런 분이신데, 그리고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막 신학생인 저 같은 사람을 눈을 맞추면서 비전을 얘기해줄 수 있을까? 그 푸르른 마음, 성령 안에서 촉촉한 그 마음에 지금도 감동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중에 교만해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세운 내 왕국인데, 내 교회인데, 내 사업인데,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전 여전히 스티로폼 컵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제가 아름다운 사기 그릇에 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자신을 seek, 그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